대학을 다니면서도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거의 대부분의 미국 학생들은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가 직접 들어보고 이거는 추천해도 되겠다 자기 개발할 때 들었던 강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들었던 모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니입니다. 여러분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제가 지난주에는 회사 들어온 이래로 처음으로 야근을 했었어요. 한 2주 정도? 프로젝트를 다 끝내고 나니까 좀 널널한 한 주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오늘 제가 영상을 킨 이유 제가 3주 전에 자기개발하는 브이로그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 브이로그에서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 어떻게 100% 활용해서 읽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었는데요. 그걸 되게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석사하고 취준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면서 꾸준히 자기개발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 영상을 꾸준히 봐오신 분이면 아실 텐데 제가 브이로그 찍을 때마다 강의를 듣는 장면이 진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댓글마다 어떤 플랫폼에 어떤 클래스를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라고 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서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계속 꾸준히 저는 여기에서 수업을 듣고 있어요 라고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플랫폼에서 제가 여태까지 들었던 모든 강의들 중에 진짜 베스트 오브 베스트 강의만 제가 뽑아서 오늘 추천해드릴 예정이에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은 바로 유데미입니다. 유데미에서 데이터 분석 관련된 기초 강의를 다 들었었고요. 이번에 데이터 애널리스트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직책 이동을 할 때도 빠른 시간 안에 데이터 사이언스 지식을 조금 캐치업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도 유데미 강의를 결제해서 보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면접을 준비했었죠. 이 유데미라는 사이트를 미국에 와서 처음 알게 됐어요. 미국 교수님들은 한국 교수님들과 너무 다르게 한국 교수님처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되게 디테일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제가 수업에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미국인 친구가 저한테 소개시켜준 플랫폼이 바로 유데미였어요. 미국에서는 혼자 공부해서 채워나가야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거의 대부분의 미국 학생들은 이 유데미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기가 스스로 공부를 해서 클래스를 따라가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대학을 다니면서도 온라인 강의를 들어야 된다고? 하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일단 이 유데미 강의가 강의료가 진짜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 정말 저렴해요. 보통 유데미 강의 가격이 14불에서 뭐 비싼 건 한 34불 정도 하거든요. 5만원 이내에서 모든 강의를 다 결제해서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학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강의를 결제해서 볼 수가 있어서 그때부터 유데미 강의를 계속 결제해서 듣기 시작을 했고 가장 또 좋은 거는 한번 결제를 하면 평생 소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애널리스트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넘어갈 때 석사 때 들었던 강의 리스트를 다시 한번 리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왜 이 시점에서 이 영상을 찍냐? 지금 유데미에서 5월 17일부터 26일까지 5월에는 무엇이든 배울 수 있어 캠페인을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데미 강의를 취준할 때도 정말 많이 활용을 했지만 자기개발 목적으로 들었던 이제 강의 리스트도 있거든요. 제가 직접 들어보고 이거는 추천해도 되겠다라고 싶은 것들 오늘 클래스들을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크게 첫 번째로 자기개발할 때 들었던 강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들었던 모든 데이터 관련된 강의를 오늘 리스트를 다 공개할 테니까요.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강의 찾아서 들으시는 거 추천합니다. 자, 그럼 일단 우선 첫 번째로 자기 개발을 하기 위해서 들었던 강의 두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이거는 진짜 순전히 저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들었던 강의인데요.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고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썸네일이라던가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 피드를 꾸밀 때 뭐 인물 보정 같은 거를 조금이라도 이쁘게 해서 올릴 수 있는지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왔거든요. 주변에서 그러면 포토샵을 좀 배워보는 게 어때? 라고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직장인 여러분들은 진짜 공감하실 텐데 이런 자기개발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유데미에서 이렇게 자기개발 온라인 클래스도 진짜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포토샵 기초 강의를 들어봤어요. 이 쏘이 선생님이 실제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포토샵 강의를 하시는 분인 거예요. 내가 포토샵을 아예 모르는 상황에서 기초부터 그 썸네일 만들거나 인스타그램에 인물 보정까지 할 수 있는 포토샵 단계까지 배우실 수가 있어요.
있어요. 좋은 점은 강의를 평생 소장할 수 있으니까 저는 썸네일이라던가 이런 거 만들다가 뭔가 포토샵을 할 일이 생기면 이 강의를 그냥 켜놓고 따라서 하면서 포토샵을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선생님이 연습을 할 수 있는 어떤 과제 같은 걸 내줘서가지고 이 강의를 들으면서 포토샵 연습도 같이 할 수가 있거든요. 자기 개발로 포토샵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추천하는 강의입니다. 다음 추천해드릴 강의는 바로 박은정 편집자님의 예비작가 스쿨입니다.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책을 출간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나는 책을 쓰고 싶어 라는 생각만 했지 이거를 되게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지식도 없는 거예요. 책 쓰기라는 게 막연한 버킷리스트로만 남아있는 게 조금 아쉬워서 이제 유대미 강의를 훑어보다가 이런 예비작가 스쿨이라는 강의가 있는 거예요. 박은정 편집자님이 실제로 지금 편집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면서 약 130권의 책을 출간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강의를 들어봤더니 어떤 글을 써야 하는지, 출판사는 어떻게 컨택을 해야 하는지, 어떤 시기가 책을 출간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지 등등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과정으로 책이 출간되는지를 잘 정리해둔 온라인 코스였어요. 뭐 예전 같으면 책을 출간하는 거는 그냥 정말 버킷리스트일 뿐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강의를 듣고 난 후에는 책을 이런 방향으로 써 내려가면 되겠다, 구체적인 꿈을 꾸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뭔가 책을 써보고 싶은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이 강의를 들어보는 거 정말 강추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고 싶은 영역이 있다 그러면 유대미에 들어가가지고 그거에 관련된 온라인 클래스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러면 그 강의를 들으면서 자기 개발을 꾸준히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번으로는 이거는 회사 적응을 하기 위해서 들었던 강의인데요. 바로 이 강의는 엑셀 강의입니다. 이 강의는 영어로 된 강의인데요. 유대미 코리아에서는 한글 자막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요. 영어가 어려우신 분들은 한글 자막 키고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엑셀 강의를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저는 사실 대학교 다니면서 석사하면서 그 다음에 회사 들어가기 전까지도 엑셀을 되게 전문적으로 다뤄본 적이 없어요. 물론 데이터들은 다 엑셀에 저장이 되지만 이걸 가지고 가공하는 거는 엑셀로 가공을 했던 게 아니라 뭔가 데이터 툴을 가지고 가공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엑셀을 많이 써본 적이 없는데 처음에 회사에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엑셀을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엑셀의 기초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회사 생활을 하려면 진짜 엑셀은 정말 기초 중에 기초거든요.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바로 유대미에 들어가가지고 엑셀 기초부터 심화까지 알려주는 이 강의를 결제해서 본 거였거든요. 이 강의는 진짜 엑셀의 완전 기초도 모르는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트레이닝을 시켜주는 거여가지고 대단원이 끝날 때마다 과제가 계속 나와요. 엑셀을 가지고 수업을 들을 뿐만 아니라 연습까지 할 수 있어서 이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고 나면 엑셀을 훨씬 더 편안하게 쓸 수 있고 여기는 심화 과정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엑셀 안에서 쿼리 쓰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니까 회사 입사를 앞두거나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엑셀을 정말 많이 써야 하는 상황에 있다, 처해 있다, 이 강의 들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다음 추천해드릴 강의는 데이터 분석 석사를 하면서 꼭 들어야 하는 기초 강의 두 가지입니다. 요거 클래스 이름이 좀 길어서 여기다가 올려놨는데요. 첫 번째로는 파이썬 강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SQL 강의입니다. 데이터 분석 들어가면 가장 기초적으로 알아야 하는 과목 두 가지인데요. 그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2022년 버전으로 제가 한번 다시 수강을 해봤어요. 이거는 제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면접 준비하면서 뭔가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나 하고 2022년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이 강의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데이터 분석 입문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SQL 강의와 파이썬 강의 추천합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미국에서 취준을 하면서 들었던 강의 리스트인데요.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취준을 할 때는 데이터 애널리스트 포지션으로 취준을 했기 때문에 데이터 애널리스트 포지션은 의외로 엑셀 시험을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엑셀 기초를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Advanced Excel, 그 다음에 엑셀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하는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시험을 보더라고요. 면접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시험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 들었던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 유대미를 사용하고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 좀 감이 오시나요? 미국에 와서 그때그때마다 나한테 부족한 공부나 그 부족한 부분을 이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부터 좀 채워나갔던 것 같아요. 석사 과정에서 클래스에 잘 못 따라간다, 기초 강의를 찾아봐서 부족한 점을 메꿔 넣었고 회사 다니면서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이 유대미 코스에 가가지고 결제해서 듣는 방식으로 미국 생활해 나가면서 부족한 점을 이렇게 채우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내가 꿈꾸는 뭔가 버킷리스트가 있다,
유데미 플랫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강사분들이 올린 고퀄리티의 클래스들이 많이 올라와져 있으니까요. 프로모션 기간 이용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자기 개발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시는 거를 추천해드립니다. 오늘 제가 추천해드린 모든 클래스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놨으니까요. 더보기란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안녕. I think we're getting into a weird area here.